양압기 안 쓰고도 해결될 수 있는 사례는 제가 볼 때는 80%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수입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양압기 사용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엄청 겁을 줬어요. 네가 안 쓰면 죽어. 큰일 나요. 자다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처방을 합니다. 양압기는 많은 불편함과 문제도 불구하고 보험이 된다는 이유, 의사가 처방했다는 이유로 힘들게 어렵게 쓰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거를 10년, 20년 쓰신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죽기 전까지는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방법 말고도 양압기 안 쓰고도 해결될 수 있는 사례는 제가 볼 때는 80% 됩니다. 혀가 뒤로 빠지고 턱이 뒤로 밀려 있으면서 혀를 더 뒤로 밀어버리는 현상. 그래서 이게 입이 벌어지는 거를 잡아주죠. 잡아주는 정도가 살짝 다르죠. 이 디자인은 이렇게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뒤로 밀리지 않죠. 그러면서도 입이 벌어집니다. 근데 벌어질 때 턱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해서 보면 아래 턱이 앞으로 더 나가죠. 입을 벌릴수록 턱을 더 내밀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져요. 입을 다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혀를 들어 올립니다. 혀를 들어 올리고 위에서 눌러서 이게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 자, 요걸로 턱을 컨트롤하고 혀는 이 안에 넣어서 올려주고 눌러주고 혀를 딱 잡아버리는 거죠.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달라집니다. 수술이나 양압기 이런 틀에 정해진 거 말고요. 그 사람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거, 바로 저희 바이오 슬립 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구강에 착용하는 장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사실 저희한테 오신 분들 중에는 거의 95% 이상 성공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용자를 상대로 통계를 내는 건 아니지만, 저희 사례를 보면 가능하다. 원인은 바로 턱이 떨어지고 혀가 말려 들어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이고요.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거 아니고요. 이미 있는데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제대로 알아보시고 양압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